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과거에 13년 동안 1993년부터 2005년 정도까지 위장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위장병의 원인은 여기 우리 딸도 있지만은 제가 세상에서 좀 방황하면서 음주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 13년 동안 제가 그 고생을 하면서 아주 반복적인 그러한 그 삶이 이어졌어요. 조금만 제가 이렇게 체력적으로 무리를 하게 되면은 여지없이 이 위장병이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을 가지고 다녔고 그다음에 제가 수련회라든지 뭐 MT라든지 가면 아 이제 집에 가는 날부터 아프겠구나 이 예상을 항상 했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뭐 그때 당시에도 저와 제가 사역할 때 저와 함께 있었던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신데 뭐 저를 겉에서는 에너자이저다 마징가다 이렇게 불렀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사역을 하고 나면은 항상 위장병 때문에 며칠을 고생을 했습니다. 뭐 밥을 잘 못 먹는 것은 일상적이고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새벽 4시 미통. 이 새벽에 찾아오는 그 고통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항상 정기적으로 병원에 갔어야 됐고 아프면 또 약으로 해결하고 또 아이고 내일은 아프면 어떡할까 하고 생각하고 또 새벽에 깨니까 제가 원래 잠을 좀 늦게 자는 편인데 새벽에 깨니까 신경도 예민해지고 항상 그런 삶이 좀 반복되었었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병원에 가게 됐는데 뭐 갑자기 간 건 아니고 늘상 가던 병원 또 항상 가서 약을 받던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내시경을 하기 전에 혹시 이게 계속 재발되는 이유가 헬리코박터 균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것을 한번 검사를 오늘 내시경 하면서 해보자 그래서 조금 비용을 추가해 가지고 내시경을 하면서 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 걸로 나왔으니까 치료를 하자 한 3주 정도 그 약을 먹었어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좀 치료하는 약을 드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3주 동안 입맛이 없습니다. 헬리코박터 약을 먹으면은 입이 항상 써요. 이렇게 쓰고 텁텁한 느낌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그 약을 한 3주 동안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먹고 나서 또 치유가 됐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의 치유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항상 그렇게 하고 또 며칠 후면은 재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나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2017년입니다. 2005년에 그 치료를 받고 나서 지금 12년 동안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위장병에 시달리지 않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전, 2005년도 이전의 삶과 2005년도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있고 또 저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진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저의 병이 치료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 일상생활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또 누군가가 조금 힘든 일을 부탁을 해도 야, 그 일이 끝나면 또 아플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됐고 또 잠을 잘 잘 수 있게 됐고 뭐 부작용인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보다 살도 많이 쪘습니다. 잠을 못 자서 생기는 예민함도 좀 사라지고 또 때로는 좀 많이 무리하고 힘들 때도 있는데 목만 조금 아플 뿐이지 다른 건강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2005년 이후에 그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약으로 통증을 달래던 삶 그리고 늘 또 아플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함에 휩싸이는 삶이 아니라 항상 건강이 건강하고 또 아플 거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또 밤에 편안히 잘 수 있는 그 삶만 해도 굉장히 저에게는 행복하고 좀 다른 종류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분명히 여러분의 어떤 질병의 근원들이 치료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삶이 펼쳐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믿는 삶이 뭔가 잘못된 삶이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 확연히 이전과는 다른 삶이어야 돼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아유 좀 하루 편안해지고 하루 좀 마음에 수련을 하고 하루 좀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져서 가서 똑같은 삶이 여러분들에게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진짜로 치유받은 게 아니라 진통제를 받아갖고 간 것에 불과해요. 저는 12년 동안, 13년 동안 계속 진통제를 받아서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아왔어요. 또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걸 조금 억제하는 그런 약을 받아서 해결하고 했어요. 그러나 진짜 해결책은 저에게 아니었던 거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불치병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기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죠. 미래가 불안하고 우리는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이 분노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어렵고 우리의 관계는 대부분 큰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있고 앞으로 나는 과연 새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때때로 찾아오는 이 무의미함, 과연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돈을 벌고 또 내 생업에 종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때로는 불행한 느낌이 들고 또 때로는 굉장한 무기력함에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들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서로 갈등과 경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탐욕으로 인한 비도덕성과 전쟁과 테러의 문제가 우리 이 사회에 끊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정치, 철학, 우리의 어떤 풍요로움, 국가의 경제가 부흥하는 것으로 우리의 해결책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질병의 증상으로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질병에 걸려있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회, 일단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또 조금 넘어서면 교회 공동체, 우리 삶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종류의 사회에 문제가 생겨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간단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찾아온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혹시 백설공주에 나오는 열매처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열매를 따먹으면 어떤 독에 감염해서 죽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먹어서 즉사를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그 문맥에 맞춰서 생각해보자면 분명히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이 그들에게 펼쳐졌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종류의 모든 문제들을 겪게 되는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담과 하와에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 우리 삶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위장병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있었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때때로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밤에 자다가 깨요.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밤에 자다가 깨니까 신경이 예민해져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가 어려워져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할 때 혹시 내가 또 저렇게 무리하면 아플 수도 있는데 하면서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는데 두려움이 생겨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 증상을 바로 여기 성경에서는 죽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느껴지는 행복하지 않고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뭔가 덧없이 느껴지고 외롭고 허무하고 탐욕적이고 내 자신의 이 선택하는 이 수많은 비도덕적인 선택들의 근원,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 근원의 문제는 바로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죠. 아마 우리 여기 아이들은 내가 따먹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의 이해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선악을 판단하는 모든 기준, 인간이 살아가야 될 근거, 규범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제시하는 외적인 규범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열매를 따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있다라고 확실히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관계없게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는 저기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수많은 기아와 가난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든지 냉담할 수 있고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여러분의 부모님이 저기 경상도 어느 시골에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그에게 전화하지 않고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의 조언과 충고에 무시함으로써 얼마든지 그의 존재를 여러분의 삶에서 박탈할 수 있듯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추방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목사는 여러분의 삶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조언하지 못하게 하고 혹 조언하더라도 무시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은 목사를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추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추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삶의 마음의 근원들의 치료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 치료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나의 주치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제시하는 치료책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 스스로 여러 다른 대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선악과를 우리는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리고 나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시간들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고 내 삶에 수많은 주어지는 물질들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달란트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아내가 원하니까 남편이 원하니까 자식이 원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욕심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이런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지금도 계속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죄라는 말은 저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죄라는 말을 뭐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과거에 위장병을 얻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가진 달란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의미 없는 존재였어요. 아니 오히려 아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골치 아플 것 같아서 그분을 어떻게든 수면제 먹여가지고 재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말씀하지 마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제가 적당히 종교적인 도리는 다 할 겁니다. 돈을 벌면 좀 남을 거고요. 10분의 1은 지금도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느 정도의 제가 도리는 할 테니 저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삶에서 오는 증상들이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항상 죄와 사망이라는 말을 같이 가지고 옵니다.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됨. 즉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실존적으로 관계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하나님과 실존적으로 관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과 상관없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은 얼마든지 고상하게 기독교인인 척 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위로를 기대할 수 없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삶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외부적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외부적인 간섭을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이것만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 내가 느껴요. 우리 시은, 지민, 재영이가 나한테 느끼는 것. 멀리서 존재하면서 돈은 보내지만 집에 오래는 있지 말아달라. 시은아, 맞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느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오늘 나가? 라고 얘기할 때 그 뉘앙스를 전 정확히 느껴요. 진짜예요. 저는 그런 데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정확히 느껴요. 우사님 오늘 교회 오세요? 여기에서 전 정확히 느껴요. 이미 왜 그 질문을 하는가? 그죠? 오늘 목사님 설교하세요? 오늘 강사는 누구세요? 이럴 때 그 느낌, 뉘앙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 혹시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이 원하듯이 그런 걸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은 다 주시되 껴들지는 말라. 내가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느끼는 거예요. 왜? 확실히 제가 있으면 뭔가 규율이 생겨요. 뭔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 생겨요. 이렇게 엄마한테 대충 어물쩡해서 넘어가는 그런 식은 안 돼요. 자, 그건 싫은 거예요. 그러나 아빠가 없었을 때 생기는 문제들도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도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추방시키면 좋은 점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삶에 딱 추방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먼저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해져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진화론을 안 믿더라도 우리가 무슨 단세포에서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로 추방시켰을 때 대번에 나타나는 건 그러면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내 삶의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근원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삶에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류의 문제들, 무의미한 삶이 반복되는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고 왜 갈등하는가, 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는 순간 우리는 왜 단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해보시지 않았나요? 아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우리 좀 접어둡시다. 우리는 단 한 사람, 그것도 나 좋다라고 그래가지고 결혼식장까지 들어가는 그 위험을 감수한 그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렵죠.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 만족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러니 그 이용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어떻게 내가 카운터 어택을 할 것인가. 내가 이용당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그 배우자는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성격이 이러니까 이렇게 맞춰주는 척하면서 내가 이용해보자. 이걸 적응이라고 하죠. 이걸 맞춰서 한다고 해요. 왜 우리는 단 한 명도 사랑할 수 없을까요? 왜 그 단 한 사람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없을까요? 아니, 저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고사하고 그 한 명도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심각한 갈등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는 그냥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남편과 문제가 생기고 아내가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어차피 이용해 먹으려고 뽑은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과 갈등이 안 생긴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죠? 이미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자신의 문제를 어디서 우리는 볼 수 있느냐? 정확한 진단, 저의 병의 해결은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진단을 무엇이 하냐면 십자가가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병을 진단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질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in the place of us, in our place,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게 뭘 보여주죠? 우리가 이미 그러한 심각한 죄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죄는 누구를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가 아니라 그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추방시킨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추방시키고도 고상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든지 고상하게. 하나님을 추방시키고도 다른 사람에게 그저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질병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의 국면에서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에 대해서 날마다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지도자 될 만한 사람이 어느 정도로 추접스러운가를 우리는 날마다 봐야 돼요. 물론 확인할 바 없어요. 기대가 됩니까? 새로운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가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진통제죠. 경제가 좀 발전하고 사회가 조금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통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를 가져왔습니까? 십자가가 그것을 정확히 보여줘요.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내 마음대로. 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에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뭐 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그 하나님과의 분리된 우리의 삶의 현상이 수많은 죽음의 증상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외롭습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의미합니다. 잠깐씩 무의미함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내가 어떤 일에 매진해서 그 일의 결과를 볼 수 있을 그 짧은 시간까지는 무의미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무의미함이 없어진 게 아니라 무의미함을 잠깐 잊는 거죠.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 때 술 한 잔 먹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술을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우리는 불안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남편이 해결해 주기를 바랬는데 남편이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아내가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아내마저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분노합니다. 그 불안함을 우리 직장이 국가가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점점 그렇지 않은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 탓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보는 지도자들, 리더들, 그들도 되게 연약한 한 인간입니다. 그들은 애시당초 우리를 구원할 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물론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불행의 느낌, 불만의 느낌, 무의미한 느낌들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만드는 세상은 이 아비규환의 경쟁의 세상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잘못된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들이 있는가? 먼저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친구를 만나서 국가가 얼마나 잘못됐고 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됐고 작게는 우리 나라가 얼마나 우리 가정이 얼마나 잘못됐고 우리 교회에 나랑 만나는 그 형제 자매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고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데 세상이 바뀌길 기도한다. 기도 자체는 아름답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름을 잊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에 의지합니다. 또 직장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직장을 바꾸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직장을 바꾸고 안 바꾸고 그게 상관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남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나를 외롭게 하는 외로운 내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구나 독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제 위치를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준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배우자 이것은 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나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이든 물질이든 내 삶을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 종교의 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사회운동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이 너무 무의미해. 그동안 내가 너무 돈 버는 거에만 힘쓴 것 같아. 조금씩의 기부를 하면서 나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가지고 사진 한 장 찍고 페이스북에 자랑하면서 자기 존재의식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결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법이라는 말은 공식이라는 말이에요. 공식, 어떤 공식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음의 증상들이 찾아온다.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거를 해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삶이 올 것이냐. 그 해결책을 바로 부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죽음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계속 진통제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진짜 해결책이 있는데 목사님 약 좀 먹으면 돼요. 살만해요. 왜 우리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저도 위장병 때문에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불편하고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그 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계속 반복해야 되죠? 진짜 해결책이 있다면 그 해결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부사님, 그럭저럭 저는 세상에서 나름 행복의 길을 찾았어요. 이제 남편은 의지 안 해도 되고요. 아니, 다 소망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아니, 전 제 나름대로 그냥 혼자 사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남편과 아내, 세상, 자식 다 의지할 거 없어서 외톨이가 되는 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의 목적은 뭐예요? 모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해결책은 뭐예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사랑했더니 실망만 주더라. 그래, 남편 너도 아웃이야. 내 삶에서 배제시키고. 내가 직장에 가가지고 다른 동료들을 사랑했더니 배신을 했어. 너도 아웃. 다 아웃시키고 고립되는 거.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게 목적이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고통스러운데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이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나의 죽음 이후에 내가 다시 몸이 살아나는 것의 예표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삶에는 무슨 소망이 있나요? 부활이 내 죽음 이후에 효력이 있는 거라면 아닙니다. 부활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하셨도다. 네. 첫 열매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 어떤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우리가 앙상한 가지 속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아이고, 어느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요만한 열매가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열매들이 생기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부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실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즉, 이 부활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현실, 그게 사망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구나. 성경을 빗댄 거죠.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망 안에 이르렀다. 그랬듯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두 부활에 이를 수 있다. 죽음 이후에? 아니에요. 지금. 왜? 정령 죽으리라가 지금 우리 생명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죽으리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갈 거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암울한 삶이 너희에게 펼쳐질 거야. 죽음은 이 경고였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삶을 겪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삶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삶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을 분리시켰던,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삶의 방식을 벗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삶을 벗어나야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여기 삶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생명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 왜 이걸 삶이라고 번역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는 영생, 생명, 그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제가 이 문장을 좀 다르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전혀 불행한 종류의 삶을 살게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얻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에 바로 오늘 연합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된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은 우리 죽음 이후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실존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변화를 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살아보니까 무엇이 가장 큰 변화를 줬어요? 여러분들은
대학에 붙으면 엄청나게 다른 종류의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었겠지만 그랬습니까? 결혼을 하면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종류의 굉장히 힘든 삶이 주로 펼쳐졌죠? 전혀 다른 종류의 아무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전혀 다른 종류의 여러분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온다고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계명 좋은 대학 가라 2계명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게 만약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독신으로 살으라는 말 아닙니다. 독신이 생명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말을 뒤집지 마세요. 명제의 역은 참이 아닙니다. 수학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듯이 제 명제를 그대로 이해하세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승진해가지고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이 오든가요? 여러분이 어떤 자격증을 따서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이 오든가요? 자, 영어가 안 들렸는데 영어가 들린 다음에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이 펼쳐지든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인색합니다. 자,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고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경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주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진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정말 행복한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이 찾아오나요? 내 삶의 현실이 이렇게 힘든데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이 찾아오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실존이 찾아옵니다. 돈이 좀 많아도 내 지위가 높아져도 인기가 있어도 사실은 다 덧없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삶이 예수와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삶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설교한다고 읽어놓고 전혀 다른 얘기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르시되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의 방식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죠? 우리 애들이 기도하는데 눈 뜨고 있으면 눈 안 감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야, 손 모아야지. 손 모아야지. 요새 좀 빠진 게 하나 있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요건 좀 빠졌어요. 이제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다 보니까 무릎은 안 꿇더라도 그러나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뜨고 기도를 했어요. 보통 이런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곧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다 우리 백성들에게 보일 텐데 이 백성들이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18장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죽으세요. 그 직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다? 바로 부활의 실존에 대해서 기원해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하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삶을 살게 되는가? 1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주보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자, 제가 아까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자, 부부관계가 행복해지는 건 아주 간단해요. 항상 사이에 예수가 계시면 돼요. 자, 내가 말을 하려다가 아, 예수님을 거쳐서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분리돼버렸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야 나야, 교회야 나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만약에 제 아내가 목사님 사역이야 가정이야, 여러분 이걸 분리시키는 자체가 엄청나게 중범죄예요.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안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만났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만난 건 어떻게 해요. 자 말씀 읽읍시다. 17장 3절. 정말 여러분이 밑줄 치고 좀 이번 주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모두 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를 지식적으로 쟤는 홍성남이구나 얘는 김여름이구나 이렇게 아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걸 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남자와 결혼해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처녀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꿔서 얘기하면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건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먼 소망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분리시켰던 내 삶에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어떤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창세기의 이야기에 대한 해결책이죠.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 처음에 진단을 참 주의 깊게 내리실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 증상이 왔는가? 그렇죠? 그러면 그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진통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사를 돌팔이라고 얘기해요. 왜? 해결 안 됩니다. 그 문제. 정확히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우리는 스스로를 감행해야 되는 것이죠. 진통제만 주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알아요. 아니 하늘에 어디 살아계시겠지. 이게 뒷방 늙은이지 하나님입니까? 뒷방 늙은이 노인네죠. 그냥 가끔 사식이나 넣어주는 노인네지 그가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오늘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느니라. 이 말씀을 좀 해석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삶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예수가 다시 오셔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면서 그 아버지를 드러내셨어요. 제가 요한복음 처음 강의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권위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은 뒷방 늙은이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3절 세 번째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같이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거이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온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삶이 무의미해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외롭고 불만족스럽고 미래가 두렵다면
우리는 단 하나의 해결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과 다시 연합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추상적인 해결책 아닙니까? 나는 지금 당장 빵이 없는데 하나님과 연합되라고요? 나는 정말 지금 당장 내 삶을 도와주지 않는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데 하나님 남편을 바꿔주실 생각을 안 하고 나한테 하나님과 연합하라고요? 그런 추상적인 대답, 그런 비현실 대답을 하실 거면은 나에게서 떠나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부터 왔고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오기는 무지 쉬워요. 주 5일째 직장 다니면서 특별하게 아픈 데 없으면 다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됨이 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닙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고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죽어서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아 그래도 내가 죽음 이후에 문제 하나는 해결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삶에 주어지는 이 수많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여러분 고민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지금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에서 누군가가 정말 터무니없는 답을 제시할 때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상담할 때 때로 터무니없는 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터무니없는 답이 정답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답은 터무니없는 답이에요. 우리는 삶에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답을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목사님 가서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가서 우리 아내 좀 바꿔주세요. 좀 나 좋은 직장 좀 되게 해주세요. 좋은 상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압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문제들, 불안함과 두려움, 그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전혀 다르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까? 네. 그 부활이 병아리가 알 깨고 나오는 거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우리 아이들의 재롱입니다. 왜? 우리는 그 정도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부활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불행한 삶, 외로운 삶,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을 진짜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한다는 게 바로 부활이 주는 약속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경험하시고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